키보차 나왔대. 킴, 킴, 킴. 어? FG. 안녕하세요. 리리리딩거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질문 대답해주시면 돼요. 나 네. 정답이네. 매력은 귀염 뽀짝, 끈끈 발랄. 하나, 둘, 셋. 귀염 뽀짝. 귀염 뽀짝한 매력 한번 뽐내주세요. 네? 존재만으로도 귀여우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올리브영 세일 모델 되셨잖아요. 올리브영에서 정답이님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저를 선택한 이유요? 이용하는 고객님들이 저랑 비슷한 나이층이 많으니까 제가 선택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근데 저 어필할 수 있다. 네. 질문 드릴게요. 네. 이번 주 올리브영 세일의 슬로건은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그 올영 세일 제품 세 가지는? 올영 세일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알죠? 지금 뭐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는데 올리브영 짱인 것 같아요, 세일. 띵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듬이 오시면 환영합니다. 네. 아까 저희 질문 대답을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드라마를 네. 모시게 되었어요. 네. 이 서약서를 읽고 사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나 정답이는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미션에 열심을 다해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쪽으로 한번 갈까요? 네. 조심하세요. 네. 어, 진짜 안 보인다. 네. 뭐야? 오,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제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있어도 되죠?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 야, 어떻게 15초 남았어? 하나. 아, 완전 방탈출이군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한 번도 탈출을 성공해본 적은 없지만 여기선 탈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이거 완전 좋아하는데 먹어도 돼요? 어? 찾았어요. 밸런스 게임. 네. 네. 감자튀김에 간장 찍어 먹기, 회에 케찹 찍어 먹기. 감자튀김에 간장 찍어 먹기. 카레맛 똥, 똥맛 카레. 똥맛 카레. 똥맛 카레. 8만 대장경을 다 읽기. 대장 내시경 8만 번 하기. 어, 8만 대장경 가 읽기. 트름할 때 방구 소리, 방귀 뀌는 때 트름 소리. 아. 트름할 때 방구 소리. 트름할 때 방구 소리. 트름할 때 방구 소리. 안 돼요. 방구 낄 때 트름 소리. 트름할 때 방구 소리 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트름할 때 방구 소리. 네. 어. 제가 인간 수업 서민이 스타일로 뷰티템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귀태요. 야, 아유 가보라고. 이거 가을에 쓰면 내 피부처럼 밀착돼가지고 뽀송뽀송하고 광고나고 피부 완전 좋아 보이지. 너는 피부가 좋은 게 좋아 아니면 눈이 예쁜 게 좋아? 펜슬 아이라이너인데 이게 진짜 얇아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얇게 그릴 수 있는 게 특징이야. 부드럽고 섬세하고 슬림하고 눈매가 되게 또렷하게 예뻐질 수 있어. 네, 예쁘지? 아, 나 좀 봐보라고, 어? 네. 잘 봤습니다. 어? 제 2년 전 사진도 있어요. 2년 전 사진이 뭐 없어요? 아! 있어요. 오늘의 TMI. 아침을 먹고 나왔다. 건강 주스와 요거트를 먹고 나왔다. 멋진 사람이라는 거죠. 건강 주스와 요거트를 먹고 나왔다. 찾았다.
5월형 세일송을 정답인 스타일로 불러본다면 그냥 무반주로 하면 되는 거죠? 조금만. 네. 하고 기대, 하고 기대, 날이 오나. 그냥 제가 무반주로 할게요. 5월형 세일 설레는 기분. 올영 세일 함께 즐겨요. 올영 세일 랄랄라랄라. 맞나요? 와, 너무 부끄럽네요. 나만의 셀캅 꿀팁 전수. 이걸 머리에 한번 써볼 건데요. 이제 곧 가을이 오는데 헤어 액세서리를 아이템으로 하면 뭔가 더 꾸민 듯한 느낌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됐나? 그리고 헤어 브랜드 보다나랑 미장센이랑 한정판으로 세럼이 나왔다고 합니다. 핑크핑크한 게 진짜 귀엽지 않나요? 올리브영에서만 만날 수 있는 대용량 사이즈고요. 컬이 있는 사람들도 계속 유지를 시켜줄 수 있대요. 제가 쉐딩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살짝 털어서 윤곽을 살려주면 좀 얼굴이 작아 보이고 조금 더 또렷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브러쉬랑 아트 파우치 그리고 이렇게 쉐딩까지 올영 세일에서 득템하세요. 이제 셀카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인에게 전화 연결을 하여 1분 내로 단어 맞추기 하기. 가을로 홀짝.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3년 내내 제 옆에서 항상 저를 지켜주던 멋진 친구입니다. 여보세요? 민재야. 민재야? 여름 다음은? 가을이지. 일단 거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킴 씨 노래 있잖아. 앞에 글자가 있고 킴이 있잖아. 15초 남았습니다. 야야야, 어떻게 15초 남았대. 킴, 킴, 킴. 킴이 뭐? 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이거 뭐야? 박수?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박수 소리잖아.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소리. 너 못 맞췄어. 답을 말해주면 안 될까? 가을로 폴짝. 아비나 쿵 하면 짝 이렇게 해야지. 아 맞네. 내가 좀 센스가 없었다. 미안. 너한테 아까 선물을 주고 싶었던 제품에 대해서 내가 소개를 해줄게. 내가 이거 쓰는 거 본 적 있을 텐데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젤크림 그 알지? 초록색 뚜껑에 제가 몰래 많이 썼었는데. 가을이 될 때 또 환절기가 되잖아. 그럼 피부가 엄청 푸석푸석해지고 엄청 심해지잖아. 이 크림이 엄청 순하고 촉촉한 수분 회복 주는 수분 진정젤? 그 보타닉 힐보라는 브랜드 알지? 이제 약산성 그 화장품이 되게 피부에 좋은 거 알지? 스트레스에 지친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좋은 시카랑 판테놀이 포함이 되어 있대. 근데 이게 세트로 나와서 쓰면 좋을 것 같아. 바비니가 사주면 되겠다. 알았어. 제가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배우 정답인으로서 잘 성장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스가 있는데요? 뭐지? 뭔가 쫀득쫀득한데요? 크림인 것 같아요.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건 뭔 것 같아요? 쇠. 크림인지 모르고 발랐을 때도 쫀득쫀득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고 잘 스며드는 느낌? 지금 약간 애기 피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른 다음에 마사지를 해주면 진짜 시원하다. 상자 안에 미션 카드를 붙여놨어요. 상자 안에요? 찾았다. 미션 성공? 저는 미션 카드라 해서 또 막 뭘 시킬까봐 엄청 겁나야 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성공했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정답이는? 아무래도 최근작인 인간수업 서민이지 않을까. 성인 돼서 첫
작품이었어요. 제 나름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했던 결과물이 딱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뭔가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찾았어요. 아, 저 좀 이제 잘 찾는 것 같아요. 화장품 광고가 들어온다면 해보고 싶은 연기는 뭔가 청초하고 청순한 그런 화장품 광고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연습해주시면 제품이 하나 있어요. 아, 네네. 시오겔 광고 좋죠. 정말 기본템이잖아요. 보습력, 지속력도 좋아서 촉촉하고 광이 나는 피부로 연출이 가능한 것 같아요. 피지오겔로 그런 광고 느낌을 내보는 거 어떠신가요? 해볼까요? 어디 있을까요? 이제 정말 다 찾아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빈 씨가 안 찾은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소파, 쿠션, 안? 아! 대박. 아! 찾았다. 올리브영에게 한마디. 이번 올영 세일 모델을 저로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번창하시고 대박나세요. 올영 세일 화이팅! 기대하고 기대했던 아, 처음과 끝을 장식하네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어머, 어우, 무겁네요. 감사합니다. 해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근! 띵고! 다들 올리브영 와주실 거죠? 저도 친구들이랑 함께 올영 세일 털러 가야겠어요. 같이 가주실 거죠? 안녕!